안녕하세요, GTV입니다. 이제 그 찬바람도 불기 시작하는 것 같고, 이제 몸으로 겨울이 왔다는 거를 느끼게 되는 그런 날씨예요. 그래서 우리 식물들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또 바빠지기도 할것 같고요. 저희 집 다육이들인데, 지금 다육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잘 색감도 올려주고 그러고 있어요. 정말 식물 키우는 거는 그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잘 있어주니까 또그 보람에 키우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라울도 그다 물이 빠졌었는데 또 이렇게 이제 끝에서부터 물이 오기 시작을 해요. 정말 그물 드는 거는 빛이 그 완전 쨍쨍한 빛보다 약간 어느 정도 빛을 한 10시간 이상 받을 수, 간접이라도 받을 수 있는 장소면 그 물은 잘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거리대에다가 내놓고 이렇게 하죠. 요 아이는 베일리 하긴스인데요.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제가 라울도 정말 좋아하고요. 라울은 키우기가 너무 초보 우리 식집사님들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식물이에요. 그런 다육이죠. 러우철아.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 좀 빠졌다가 여름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요 선인장 보세요. 제가 굉장히 요 종류를 좋아하는데 정말 대품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잘. 요 아이도 선인장이지만 물을 너무 말리면은 요 위에 있는 잎들 요런 잎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말라깽이가 돼서 물을 적당히 줘야 돼요. 우리가 선인장 하면 물을 안 주는 줄 아는데 그 물을 줘야 돼.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집안에 습도가 낮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식물원에 가면은 물을 안 줘도 잘 크는 이유가 습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습도를 또그 올리기 위해서 계속 그 분무기를 뿌려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또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밑으로 이렇게 상면 간수를 해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되고 해요. 멘도사인데 제가 잎꽂이에서 이렇게 해놨고요. 지금 여기도 잎꽂이에서 멘도사인데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멘도사를 잎꽂이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합식을 해서 정말 이제 예쁘게 수영도 늘어지게 하고 그렇게 키워볼까 해요.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휘어졌죠. 물이 고프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휘어졌죠.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 까라솔은 그 순따기를 다 해줬거든요. 해줘서 이렇게 이제 두개 두가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여기 순이 조금 더 자라면 또 순따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야지 또 예쁘게 수영이 만들어지고요. 제가 이제 이 러우철화를 조금 잘못 관리를 해서 이 상태가 됐고요. 용월인데 또 용월도 저도 그 식물 초보 다육맘들이 키우기 제일 쉬운 그 용월이에요. 제주도 다육이라 그럴 정도로 번식력도 좋고 잎꽂이에도 그 잎에서 새순도 잘 올라오고 그래서 저도 이 용월은 굉장히 많이 또그 여러 화분에다가 해놨거든요. 이 아이는 조금 여름에 힘이 들어서 그 입장이 그 굉장히 그 무늬에 기스가 난 것처럼 그래서 전부 다 잘라줬어요. 잘라주고 또 다른 화분에 그걸 다 이렇게 심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또 찔러 놔 놓은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새순이 나오죠. 여기 잘라줬는데 새순이 여기 나오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키우면 돼요. 이게 수영이 많이 이쁘지 않고 입장이 안 이쁘면 과감하게 이렇게 또 잘라서 하면 여기서 다 새순들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면 새순이 나오고 있죠. 여기도 이제 물이 핑크하게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장미 허브. 제가 또 좋아하는 장미 허브. 제가 장미 허브도 삽목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래서 장미 허브 부자가 된것 같고요. 이 아이도 지금 너무 입장이 커서 가지를 다 잘라준 아이였거든요. 여기도 보면 가지를 잘랐지만 잘랐는데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래 나올 때는 이렇게 작은 잎들로. 그래서 이렇게 수영을 맞춰가면서 다육이도 키워보면 좋아요. 지금 요 아이도 이제 그냥 놔두면 요 속이 다 비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순따기를 해줘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세요. 순따기에서 여기 한두 나오고 여기 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영을 만들어가면서 다육이 키우면은 더 풍성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냥 이게 우리가 크는 대로 놔두면은 그냥 옷자락이만 하지 별로 수영이 이제 가운데는 비어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얘도 굉장히 그랬었는데 많이 여기가 찼어요. 여기도 지금 가지를 잘라줘서 또 거기서 새순이 나와서 받아서 이렇게 멋스럽죠. 이게 제가 만든 수영이에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순따기 해줘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왔죠. 머리가. 이 아이들이 이제 크면은 또 거기서 순따기를 해주고 또 여기서 너무 휑하다 그러면 가지로 또 가지를 잘라서 또 요런 가운데 비어있는 데를 좀 심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면 아주 예쁜 다육이들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다육이들이 겨울로 이제 들어가는 지금 11월 달이기 때문에 또 갑자기 또 영하로 내려가고 그럴 수 있어서 한그 영상 2도 정도에 아니면 지금쯤 그물 주기는 저면 간수로 해서 물을 한번 간수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많이 갑자기 이제 추워지면 영하로 떨어진다든지 영상 한 1도 2도쯤 되면은 그때서 하도 또 이제 본격적인 그 한겨울이 되기 전까지 얼음이 얼기 전까지는 저면 간수로 이렇게 한두 번씩 해주면 이 아이들이 이제 겨울 동안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다육이들도 그러고 식물들이 정성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정성이 없으면 이 아이들은 절대로 보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저도 깨닫게 되고요. 이렇게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지만 또이 아이들이 잘 커주면은 또 보람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